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오신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TV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드린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래 제 설교의 계획을 멈추고 이번 주부터 세 번에 걸쳐서 오늘은 전체에 대한 얘기고 다음 주에는 그동안 수고했던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증거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 우리 7월 마지막 주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이곳에 있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 부모가 못 보이는 먼 타주로 가서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에게 졸업 예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부모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그것이 자녀들에게 작동이 되는 것이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짧은 시간 하기 때문에 깊이 하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잘 알아들으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연합감리교 성도들이 평신도 수준이 목사는 좀 낮아도 평신도 수준이 높잖아요. 근데 여러분 믿고 던지는 말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잘 마음에 새기시고 일주일 내내 대세김일 하셔서 여러분 권으로 만드셔서 여러분 가정이 이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교사된 분들에게는 교사되는 힘을 주는 영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옷이 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졸아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바이러스 19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이러스 왔다가 우리 보고 놀래서 소멸되어버리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확신에 나가면 우리끼리 얘기해 보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맨 자만 얘기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맘 놓고 막 나가고 맘 놓고 비즈니스 하고 맘 놓고 쇼핑하고 맘 놓고 마켓 가서 물건 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조심하고 조심하는 것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좀 다르겠지만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세상에 태어났지? 요즘 정말 살기가 두려워. 그런 마음 있으신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을 한 번쯤 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두려운 존재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두려운 존재로 사랑한 되려면 죄송합니다. 그냥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으로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집사가 되었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권사가 되었으면 권사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장로가 되었으면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목사가 되었으면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어느 집에 어느 여인의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내가 되었으면 아내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우리 교회는 특징이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한 번도 안 하셔. 내가 지금 30년쯤 묻어도 답을 안 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시자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냐고. 앤서미,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물어볼게. 그럼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 나는 집사인데 나는 정말 집사답다. 난 자식에게 말할 수 있다. 난 누구의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인데 나는 떳떳해. 난 당신의 남편이 아내야.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나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손안 드시는 이유가 뭔가 그럼?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겸손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못 살든지 셋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병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풍조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가 된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집사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남편이요,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내인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 한 교회의 집사의 권사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그분이 뜻이 있다고요.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라는 게 아니라 뜻이 있다고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께서 못 갚는 못을 박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 말을 표현할 때 천국에서는 감격과 기쁨이 하나님의 눈물로, 천국은 강을 띄우고 천사들은 춤을 추며 노래할 것이다. 어떨 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그분이 받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지 않아서는 안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두고 온 한국, 그래도 미국은 조금 나은데요. 한국은 보면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짱돌을 맞고 있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특히 우리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면 막 대표적으로 공격받고 막 하여간 큰 교회 때문에 교회를 안 가게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교회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아져버린 상황 속에서 우리라도 이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저 중앙연합 감리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부르임을 받아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왜 관심이 없어요? 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뭔데요? 성경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일찍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의 가정에 한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성도님을 신방을 갔습니다. 다행히 위기는 넘어서 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분인데 몸이 막 물이 차서 이렇게 몸이 부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 생각들이 급히 갔는데 다행히 물도 빼주고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참 좋아졌어요. 근데 뜻밖의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오래 살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을 제가 저렇게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런 제가 몇 푼 안 되지만 이걸 교회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시니 제가 좀 그 유서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앞으로 100세인데 지금 아프셔다고 다시 살아나 100세까지 사실 앞으로 20년 더 사실 텐데 뭐 벌써 그런 것이냐고, 유서는 쓰시려면 쓰시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병원에 가면서 보았던 것은 ICU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intensive care, 중환자실 중에 중환자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굉장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 중환자도 귀중한 분입니다. 의식도 없고 말도 못하지만 산소호흡기로 살려내고 있지만 살아있다는 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한다는 것이 살아간다고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꺼져가는 촛불 같은 생명이지만 살려내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래도 병을 있기만 해도 그 식구들은 그게 감사하고 기쁨이라고 해서 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우리가 냉차게 말하면 그건 존재하는 것이지만 존재한다고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있다고 사람이라고 다 사가 아니고 시라고 다 시가 아니고 노래라고 다 노래가 아니듯이 사람은 살아있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가 산다 그러고 그가 인생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가 삶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가 남편이라고 말하고 아내라고 말하는 것이지 존재는 하는데 그 존재의 값을 하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제 중학교 때였을까요? 그때 유행하는 한국의 유명한 한 남자 가수의 노래 가운데 첫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사람과 비둘기 같은 자녀를 놓고 잘 살겠다 그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부터 벌써 얘기하니까 어깨가 둥실둥실 저 푸른 초원이 막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그걸 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으면 저 푸른 초원에 비둘기 같은 아름다운 집을 지어서 정말 비둘기 같은 자녀하고 잘 사십시오. 세상에서는 재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성공했다 말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고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사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신 그분의 목적과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새롭게 만들었어요. 이거 원래 나무예요. 여러분 보시죠. 이거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강대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이걸 떼다가 여러분 뜯어다가 불에 불쏘시 쓰면 됩니까? 이건 설계할 때 놓는 강대상 새롭게 만든 것이 이것을 가구라고 하지 않아요. 성구라고 그랬거든요. 성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가 대통령이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갖고 사는 게 죄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지어진 존재라고 하나님께 그냥 존재가 아니라 예수 독생자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푸른 초장 위에 집을 짓고 비록 자녀를 얻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요. 제가 신방을 이제 속회를 갔는데요. 제가 40년 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는, 공부하러 왔을 때는 거의 다가 반정부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반정부 아파트가 왜 반정부인지 말하면 정부에서 절반 대주고,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 막 데모하다 와가지고 반정부라니까 막 반대 데모한 줄은 그런 게 아니고, 전체 아파트의 절반을 정부에 대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쌌어요. 방 큰 방 두 개짜리가 250불 했으니까 요즘 방 두 개짜리 살려면 한 1700, 1800불 줘야 될 거예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저녁만 되면 불 끄고 딱 잠을 자면 스르륵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바퀴벌레가 운동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쳐도요, 우린 가자마자 폭우란 게 있지 않습니까? 폭탄 터트리는 그걸 터트리고 며칠씩 해도요, 이것들이 옆집 갔다고 돌아오니까 그 방 전체가 하지 않고는, 아파 전체가 하지 않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것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 집이 터트리면 다 옆집 가서 쉬었다가 끝나고 나면 이쪽으로 건너오는데. 근데 제가 몰랐어요. 내가 몇 년 전에 태국을 이제 집회하러 갔는데요. 태국 시장에 가장 막거리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바퀴벌레. 야, 그 사람들 바퀴벌레를 구워 먹대요. 우리는 번데기 먹잖아요. 근데 그들은 번데기는 먹지 않는데 바퀴벌레 이렇게 쌓아놓고 먹어요. 내가 알았으면 가서 다 잡아 먹을 텐데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그건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저녁 내 바퀴벌레가 움직이는 아파트에 살면 나는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요? 그건 세상적인 것입니다. 내가 바퀴벌레와 함께 살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부유한 간 그분이 정하신 것이 내가 건강하든 날마다 골골하든 그건 그분이 허락하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뜻의 삶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하루에 세 끼 밥을 어떻게 먹느냐 관심이지만 그것도 주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묵상할 때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하면 폐활량을 넓혀서 건강히 사는가 문제이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대화인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 뵙고 그분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한 친구가 있으면 세상의 사람과 친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귀한 동역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수 같은 이웃도 품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기본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다 보니까 3부에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2부로 내려가 또 마음 맞는 사람 일부로 내려가고 더 내려갈 데 없으니까 이제 사업으로 올라가고 그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을 그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동의 삼아주셨다면 우리가 같이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이웃을 주님처럼 섬기는 삶,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분토처럼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 삶의 새로운 소망이 되고 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생겨 살아가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기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지 못하면 삶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 그걸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운가는 제가 이해를 해요. 뭐 제가 목사처럼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목사를 이렇게 30년 넘게 하는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목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더 신령한 목사 친구들이 있거든요. 정말 겸손한 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배우고 싶은, 제가 스승이라고 부르고 싶은 제 목회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왜 그리 고생하고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살찌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적어도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치 않은 일이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평안한 일이든 또는 고달픈인 관계없이 그 일을 나의 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외우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요즘 본문은 누구든지 그래 보여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는 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따라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려면 거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너를 부인하라 그리고 나의 것을 새롭게 채워라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왜 3부에 배우셨어요? 네? 여전히 대답을 안 하니까 대답할 때까지 해버려요. 4부에 못 들어도 관계없어. 오늘 3부에 왜 오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3부에 제일 편해서요. 4부 예배는 너무 늦고 1부 예배는 너무 빠르고 그리고 골라잡아 3부 예배 오셨습니까? 아니면 3부 예배가 여러분의 쓸 자리고 하나님 뜻이고 그걸 분별하고 오셨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를 따라오고 무조건 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오케이 따라와. 그 대신 조건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거기는 분명한 방법이 있고 분명한 뜻이 있고 그렇게 살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질문하는 그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무엇인가? 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제발 좀 아멘 좀 합시다. 집사가 되었으면 집사답게 사는 것이어요. 권사가 되었으면 권사답게, 권사인데 권사답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발 제 목회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실력도 없고 나이 뭐 늙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남편이 되었으면 남편답게 살아야 돼. 남편 된 남편답지 않으면 아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아내가 아내답지 않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말을 안 하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 평신도가 평신도답지 않으면 목회자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목사가 목사처럼 여러분 무척 힘드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께 피값 주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 것으로 삼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하셔서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셔서 저를 이 교회 목사로 세우셨고 하나님 뜻이 계셔 여러분 이 교회 와서 함께 하셨어요. 달라스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만 2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여러분 중앙연합 갑니까? 오겨고 편합니까?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교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차를 타고 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교회가 섬기게 만드시는가? 거긴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을 꼬실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있냐.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우리 감리교는 만세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우리 믿음을 강조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만세 전부터 하는 예정하는 바로 그겁니다. 예정에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게 하시고 이 교회의 크고 작은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각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분은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 중앙에 하는 감독이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분이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제발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분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100일 작정 기도인데 하나님이 전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되죠? 내가 속으로 감사했어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생이 자기 뜻대로 돼버리면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워낙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우리가 좀 기도 좀 했다고 우리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막 들으신 줄 아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몇 번 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제 뜻대로 돼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와 목사님 무슨 말씀이냐 그러지만 모르지만 제가 한국 가고 싶어서 제가 15년 동안 미국에 15년 동안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시민권 신청이 아무리 한국 나가기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민권을 한국 가는 걸 포기하고 제가 시민권을 얻고 지금 유교과 있어서 여러분과 좋은 교우를 만나게 된 거죠. 아마 그때 한국 갔으면 조직의 쓴맛을 봤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했다 너 천국 가라 그런 게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는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왜 저를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저를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왜 저를 그 사람의 남편 그 사람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이 계셔서 만나게 하고 살게 하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 자기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그것을 감당하라.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면 그냥 고난과 역경이라는 생각이 딱 묶여있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십자가 속에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원하신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 가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가 뭔지 한 번쯤 물어보셨는지. 아니면 기도가 잘 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음 달에 지금 갯날인데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이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음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런 기도할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그 기도가 나쁘다 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이제 한 주간 새롭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7월 둘째 주 보내는 한 주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십자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 너희 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전체를 두고 얘기합니다. 제자들 이렇게 무리와 제자로 기도하는데 너희들이 하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어요. 거기 아마 수십 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100명, 200명, 우리 교회 어른까지 예전처럼 모이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2,000명을 동그리 너희들 함께 십자가를 져라.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만 기본적인 건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 삶이 편할 수 있고 내 삶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나 십자가 김 집사의 십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나의 삶이 되고 그 삶의 우리가 헌신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십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밖에 없는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십자가라고.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산지 지금 4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저 혼자 설교하고 있잖아요. 부부라도 저는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토요일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마지막 잠자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4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예, 설교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 4시 반부터 나올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기도하시면 좋지 그런 십자가를 지신 분 설 한번 들어보시죠. 한 사람도 없어요. 언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래요? 좋아요. 여러분 적어도 주일날 이곳에 와서 목사가 설교하면 아멘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 저를 격려하고 위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에게 맡긴 사명이 달라요. 저는 목사이고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4시 반, 5시 반 일어나서 준비하고 다시 한번 설교해보고 달려나 다시 한번 설교해보고 왜냐하면 이것을 전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저희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십자가 각각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면 바울과 베드로는 그렇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걸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십자가고, 어거스틴의 십자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신학을 써서 신학적인 놀라운 죄를 만들어주는 것이 어거스틴의 십자가라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잘못된 종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루터가 짊어진 십자가냐면, 우리 감리교를 만들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십자가라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었잖아요. 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가 뭐예요? 각자 자기 십자가 남는 각자의 주신 십자가예요. 여러분 저에게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런 게 십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 저 김집사가 내 십자가요. 아, 그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그분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십자가 아니에요. 아, 우리 남편 그냥 저녁마다 술 먹고 우리 남편이 내 십자가요. 아니에요. 그건 술 주정뱅이일 뿐이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함부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주신 그분 일이에요. 다 정확히 말할까요? 그분께서 하시고자 된 일을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70인의 제자를 키우신 다음에 두 명 짝을 보내서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던 동네로 보내셨다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을 집사의 권사의 장로의 목회자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 지금도 살아계신 이곳에 오셔서 주님을 하시고자 한 일을 대신 저와 여러분 맡기시고 그분은 승천하신 것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대강사하시냐고요. 2차 대전 중에 어떻게 일찍 군대 끌려와 19살 된 군인이 총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군목이 죽어가고 숨이 헐떡거리는 젊은 어린 군인에게 유언이 없는가? 내가 유언이 있으면 내가 그걸 꼭 담아 전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녀가 피를 흘려나가면서, 목사님 제가 죽고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님에게 우리 아들이 열심히 앞장서 싸우다가 총에 맞았는데 고통당하지 않고 편하게 죽었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왜냐면 부모님들은 자녀가 전쟁 나가서 총 맞아 죽었다 만약 그러면 죽은 건 괜찮은데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혹시 남한테 다 고문당하다 죽, 그런 생각 때문에 막 괴롭거든요. 우리 교우 가정이 여러분 이미 벌써 오래 지났으나마는 우리 교회에 잘 다니시다가 뜻이 있어서 아틀란타에 가서 비행기 교관을 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행기를 타고 이제 비행기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옆에 둘이 타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다가 잘못 비행기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배운 학생도 죽고 우리 교우 그분도 천국에 갔습니다. 그분이 어머님 집사가 아버님 권사님이신데 1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나오시냐고, 아들이 좋은 천국 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천국 갔다는 건 믿어집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 비행기가 작동이 안 돼서 떨어질 동안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리고 탁 떨어졌는데 한 번에 죽지 않고 불에 타서 한쪽은 절단되고,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에 모르면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 그러지 마십시오. 어떻게 알아요? 비행기가 그냥 확 고장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냥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들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 떨어졌을 때 살려보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생각 비행기가 막 떨어지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탁 떨어진 사람이 금방 죽음 모르는데 한쪽이 잘라나가 피가 나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아 교회를 못 오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회복이 돼서 지금 한국에 가 계시지만 네 아들이 나이가 젊었지만 알았나 봐요. 우리 어머님에게 말씀하되 우리 아들이 전쟁 때 앞장서 나가다가 총탄을 맞았는데 기쁨으로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전해달라고.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막 숨이 헐떡거리던 어린 군인이 다시
목사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저에게 복음을 증했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오늘 이렇게 죽어도 저는 편안하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복음을 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전쟁터에서 죽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간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럼하고 그래서 이 군인 목사님이 집에 가서 어머님에게도 그 말을 전하고 그가 다녔다는 어릴 다녔다는 교회에 찾아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엉엉 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교사를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제가 주일 교사를 하다가 그 녀석까지 잘 가르치고 그 녀석 군대 갔다로 나중에 소식을 뜬 다음부터는 저는 교회에 손을 뗐습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다시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십자가를 내팽개쳐 버렸습니까? 답을 안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마지막 것을 물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너 십자가 아니라 우리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엇인지 첫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 앞에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거부하거나 내 자신을 비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죄송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마음이 안 해도 돼요. 정말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요. 나중에 안 거예요. 전도사를 하니까 불쌍해서 봐준 거예요. 아이 목회하는데요. 얼마나 시비를 거는지 심지어는 새벽에 찾아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삼지 대면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별일 다 당하게 봤는데 저를 죽이겠다고 자동차 이만한 큰 대금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같은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아 제가 뭐 밥을 달래 뭐를 달래.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으면 너무 속상해. 내가 이게 있어야 돼. 수준이 안 맞아서 못 있겠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온다 그러는데 뭐 교회가 이제 50명 교회가 300명이 됐으니 뭐 지금쯤 가도 되겠다. 좀 그럴 때 어제 기도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 교인들이 너 잘 봐주는 거야. 맞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보고 잘났다 못했다는 거지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저 시비를 안 걸걸요. 제가 성도들이 지적한 것보다 훨씬 나쁜 놈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폼적 앉아있지만 아이고 여러분 지금 폼적 아이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저 욕하는 건요 잘 봐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오해도 있지만요 오해하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언니가 풀리면 그 사람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하게 생각하면 신나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제가 10년도 기다린 적이 있어요. 10년만 저와 사과하신 분도 계세요. 내가 사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럼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제가 바르게 고치면 되는 것이고 그래 성도들 그 정도 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들이 내 마음속을 다 안다면 내 설교 들려고 하지 않을걸? 그런 생각을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욕하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괜찮아요. 분명 하나는 아세요. 여러분 욕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못한 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제가 안 들켜서 그렇지. 근데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나를 까지? 여러분의 밤송이가 안에 안 까요. 그냥 지적하는 거지. 몰라서 그 정도 지적하지 알면 지적도 안 해요. 그냥 우리를 낮추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는 엎드려라. 여러분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거기다가 팬데믹까지 막온 상황에서 낮추십시오.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낮추면 십자가가 보이고 내 자신을 높이면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마나 낮추시며 이 땅에 태어날 때 동물의 밥통에서 태어지나고. 한번 성경 보실까요? 어떻게 낮추셨는지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에 묻혀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기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자기를 낮추 어떻게 종으로 사람의 모양이 종으로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확 죽어버리셨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닮은다면 낮추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아, 집사님 감사해요. 저를 잘 봐주시네요. 저는 원래 더 못한 놈인데요. 아니 그게 말로 하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 있으면 이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목사님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래서 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낮추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도 은혜입니다. 낮추십시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해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해명하지 마시고 엎드리십시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란 말은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것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불교는 비움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우린 비움의 철학, 비우고 우린 채움입니다. 불교의 유명한 조계종 성철 스님 자기 이름이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머리만 깎으면 똑같아요. 그분은 비움을 탁월한 10년 동안요 앉아서 잤어요. 그 절에 들어갈 때부터 옷 한 벌 가지고 하도 안 움직이니까 달아지지 않아서 여러분 10년 동안 앉아서 자면요 이빨 다 빠져버려요. 아니 6개월만 앉아서 자도 이빨이 다 빠진다 그렇게 어렵는데 하여간 도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바로 죽기 전에 나는 지옥 가면 죽으면 지옥에서 가장 낮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것으로 채우지 않아서 그래요. 우린 정말로 죽어 마땅할 존재예요. 우린 정말로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존재에 믿습니까?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부터는 내 자신을 봐도 이웃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나를 판단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자살할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원수를 보면 원수를 죽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선을 다 그어버리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란 말은 낮추어라. 너 자신을 겸손하게 종에 오셨던 주님 모습을 닮아라. 누가 뭐라 하거든 변명하지 말라. 따지지 말라.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을 채워라. 하나님 눈으로 너를 보고 이웃을 봐라. 하나님 눈으로 나를 보면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열을 보면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뜻을 내 안에 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나를 버리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게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 나를 채워서 나를 그분의 귀한 일꾼으로 나를 높이는 것.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높여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지기에 필요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꼭 고통과 아픔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람 사귀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8인방에 있었습니다. 8명이 똘똘똘 뭉쳐서 평생 같이 가자. 제가 목사가 되면서 한명 빼고 7명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가면 전화번호 돌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게 그것이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가까이는 사람을 잘라낸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가면 좋은 도움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제게 한국 가서 그들과 만나고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 합당하지 않아서 딱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른 사람을 다 잘라서, 그랬더니 30년 만에 세 명이 달라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닮으려, 어떨 때는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다 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불할 값이에요. 남편이 철이 없어서 이혼하신다고요? 아니에요. 그 남편을 품고 가는 게 내가 지불할 값이에요. 아내가 철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품고 가는 것이 내가 지불할 값일 수 있죠. 여러분, 이 땅에도 비싼 값을 지불한 것은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다운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행악자 바울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부터 그는 자에 가졌던 세상의 훈장을 완전히 분토처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지옥 가고 좋다.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채운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려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엎드려야 할 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채워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도 치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소련에서 15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감옥 속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예수를 모였는데, 그 감옥 죽음의 수용소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아, 나는 살아나가 네살때못 보고 들어왔던, 감옥에 들어왔던 그 아들을 살려내야겠다. 그리고 그 15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만에 특별히 특사로 풀려나와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19살이 됐습니다. 아예 아들을 만나보니까 세상에 아들이 멋진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감동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붙잡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달게 됐냐? 어떻게 너 예수 믿게 됐냐? 아들이 준비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나 예수 믿지 않아요. 그냥 폼으로 멋으로 달고 다니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십자가 멋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마땅히 지불할 값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케 합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오히려 섬기고 사는 사람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값을 지불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린 각자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혹시 십자가 지고 가도 힘들어서 지금 팽개쳐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 내 십자가를 지고 삶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남들이 아이고 중앙연합감님 목사님이세요 대단하네요, 아이고 중앙연합감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그런 소리만 듣는 것인지 진정으로 내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지고 가고 있는지. 기도하겠습니다.